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2월 22일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내 확진자는 1,800명을 넘어섰고 도민 3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코로나19가 덮친 강원도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전망을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22일 강원도의 첫 번째 확진자가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는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누적 확진자는 200명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11월에 300명대, 12월에 500명대, 1월에도 400명대를 기록해 최근 4달간 무려 1,500명이 추가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사망자는 38명, 80대 사망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11명, 90대가 5명으로 고령층이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속초에서는 요양병원에서 감염된 6명이, 철원에서도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5명이 숨지는 등 노인 관련 시설이 코로나19에 취약했습니다. 요양병원하고 철원 쪽에서 고령자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후반부에 11월 이후로 사망이 확 늘은 거죠. 이에 따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에 있는 입원자와 종사자가 첫 백신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1년 동안 의료진과 도민들 모두 지칠 대로 지쳤지만 앞으로 인내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의료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당장 우려스러운 건 예측할 수 없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뭐 남아공 변이, 영국 변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뭐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방법밖에 특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백신과 치료제를 꾸준히 개발해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대유행이 끝나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풍토병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의료진들은 앞으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감은 늦추지 않되 너무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은 감정적인 대처도 잘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의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충원율이 올해도 77%에 머물렀습니다. 특성화고 신입생 부족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 사태와 그리고 그 원인을 보도합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1956년 개교한 화천 유일의 특성화 고교인 화천정보산업고. 올해 66명의 신입생을 뽑았는데 절반에 가까운 31명이 미달됐습니다. 수년째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생이 고교 입학 정원보다 적은 지역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화천 4개 중학교 졸업생은 143명인데 화천의 4개 고교 입학 정원은 이보다 65명이나 많은 208명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 강원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비슷한 처지입니다. 비단로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뭐 전라도나 이런 쪽이나 뭐 그런 지역도들은 웬만한 수도권 빼놓고는 타 지역도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올해도 강원도 내 특성화고에서 미달 사태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추가 모집까지 했지만 올해 강원도 20개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은 7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보다 신입생 정원을 400명이나 줄였는데도 충원율은 고작 1%포인트 나아지는데 그쳤습니다. 신입생 정원을 다 채운 특성화 고교는 5곳. 홍천의 강원생활과학고, 춘천의 강원애니고와 한샘고, 원주금융회계고, 강릉중앙고입니다. 미용과 보건의료, 콘텐츠 등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전공을 특성화시킨 학교들입니다. 이 기존에는 공고였다가 이게 약간 서비스나 미용 보건 계열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유망 직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특성화 고등학교들은 수년째 미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다 대학 진학에 매달리는 뿌리 깊은 인문계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이분들 다치고 나면 실업계 인원을 다 못 채워요, 정원을.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 학부모들은 이문계를 선호하고 하더라고. 실업계는 그대로 남아있고 정원이. 더욱이 졸업생의 취업률이 50%대로 하락하면서 미래가 암울한 점 또한 특성화고가 외면받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보상 관련 문제가 두 해를 넘기고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에 반발하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받은 트랙터 반납 시위를 벌였고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시령 관통도로 고성여검소 주차장에 트랙터가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고성 속초 산불 피해를 입고 정부와 강원도 등의 지원을 받아 트랙터를 산 주민들이 모여든 겁니다. 피해 주민들은 행정안전부가 산불 피해 이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이 청구되면 한전으로부터 받게 될 피해 보상금액이 줄어들고 소송 등을 거치면 보상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청구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라! 행안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구입했던 트랙터를 반환하기로 하고 강원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물어줄 돈은 없으니까 이 농기계 트랙터를 가져가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재난지원금을 가져갈 거면 초기에 왜 지원금을 주었는지를 설명을 해봐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은 구상권 문제의 경우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위로금이나 지원금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한전을 대신해 우선 지급한 것으로 보고 구상권 청구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지원을 다시 철회한다는 것, 그것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트랙터 반환을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오는 24일부터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 구상권 문제에 한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70대 여성이 도박 문제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음독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전문 도박장에서 큰 돈을 날리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불법 도박장을 신고했지만 정작 경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조성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여 가구가 모여있는 한적한 농촌마을. 이곳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저녁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돈을 달라는 아내와 못 준다는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 벌어진 일인데 다툼의 이유는 다름 아닌 도박 문제였습니다. 그 보나마나 저기 빚 때문에 또 찾아왔던 것 같네. 돈 달라고 왔겠지. 싸워가지고서는 신 나갔는데. 자살 기도까지 부른 도박판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 동안 횡성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도박을 해왔습니다. 점당 2,000원짜리 고스톱으로 오락이라고 하기엔 판돈이 상당히 컸습니다. 게다가 선의자 10%를 떼고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 소위 꽁지똥까지 오가는 전문 도박장이었습니다. 지난해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후에도 불법 도박장은 최근까지 버젓이 운영돼 왔습니다. 먹어보는 사람들 많이 다녀. 차로 도망하고 막 지금 그레이스 차가 차를 일단 해놓고는 막 사람들이 다 돌아가다가 밤중에. A씨는 모집책에 전화를 받고 도박장에 발을 들였고 꽁지돈을 쓰다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친한 지인들은 사기 도박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박 운영자하고 돈 대주는 사람하고 그 한 사람을 놓고 서로 잭을 해달라서 그 사람을 돈을 빼는 거예요. 서로 쉬쉬해서 그렇지 상가 가게 운영하신 분들 지금 피해가 많아요. A씨의 음독 사실을 전해들은 지인들은
곧바로 112에 불법 도박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자살 기도를 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출동도 하지 않는 등 아예 신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경찰의 허술한 단속에 불법 도박이 농촌으로 숨어들면서 조용했던 농촌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1년 동안 강원도의 주요 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0년 강원 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업과 제조업 지수는 지난해 1분기 2.1% 하락한 데 이어 2분기에는 -8.8%, 3분기 -5.4%, 4분기 -5%를 나타내 2019년에 비해 5.3%가 하락했습니다. 서비스업의 생산지수는 예술과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38.5%가 급락한 것을 비롯해 숙박과 음식점업도 20.4%가 하락함에 따라 전국 평균 하락률 2%를 2배 이상 웃도는 -4.9%를 기록했습니다. 출생률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인상안이 논란을 거듭한 끝에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가 조례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회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며 3월부터 월 40만 원 인상과 함께 1, 2월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가오는 3.1절 기념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치약체육관에서 진행되면서 인근 종각에서 해오던 3.1절 기념 행사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3.1절 행사는 지난해 감염병 확산으로 취소된 데 이어 2년째 취소되는 겁니다. 또 횡성과 평창 등 도내 14개 시군들도 3.1절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삼척시 등봉동 일대에 대해 긴급 방제가 실시됩니다. 삼척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 주변의 소나무 132그루를 3월 20일까지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목 주변 12.2헥타르와 미로면 준경묘와 영경묘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5.8헥타르의 소나무에 예방주사도 놓을 예정입니다. 강릉시립미술관이 정부의 국립미술관 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적으로 등록 3년을 넘긴 공립미술관 55개 관을 평가해 41개 관에 대해 우수기관으로 인증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인제 내설악미술관과 양구군립박수군미술관이 인증을 받았지만 강릉시립미술관은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릉시는 보유 작품수가 적고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잠겨 민원이 잇따랐던 영월읍 시가지와 팔괘 1위를 잇는 농어촌도로 101호선 파릉교를 새롭게 짓습니다. 영월군은 국비와 군비 146억 원을 들여 현재 영월읍 정양리 파릉교 인근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새롭게 다리를 놓습니다. 팔괘리 일대 교통이 개선되면 충북 단양과 경북 영주로 가는 길도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강원 상품권의 1인당 구매 한도가 월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도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특별 할인 판매 등으로 강원 상품권의 판매액이 크게 늘어났다며 구매 한도를 10만 원 낮춰 예산의 조기 소진을 막기로 했습니다. 올해 강원 상품권의 판매 목표는 모바일이 400억 원, 종이 상품권 300억 원이며 상품권의 유통을 늘리기 위해 모바일에는 10%, 종이 상품권은 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과밀학급의 학습 격차 해소와 기초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교사 68명을 3월 1일부터 기간제 교사로 채용합니다. 이들 교사들은 전교생 400명 이상의 초등학교 가운데 희망신청학교 40곳, 학급별 학생 수 25명 이상 과밀학급에 우선적으로 배치됩니다. 기초학력 지원 기간제 교사는 담임교사와의 협력 수업 진행,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기초학습 개별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강원도 대학들이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대학교 사범대는 A등급, 가톨릭 관동대는 B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경동대 유아교육과 A등급, 강릉 원주대 유아교육과는 B등급을 받았지만 강원대 삼척 캠퍼스 유아교육과는 D등급을 받아 정원의 50%를 줄여야 합니다. 교직 과정의 경우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C등급으로 정원의 30% 감축, 가톨릭 관동대와 강원대 삼척 캠퍼스, 한림대학교는 D등급으로 정원의 절반을 줄여야만 합니다. 춘천시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전기차 600대의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비용 지원 대상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등으로 수소 전기차 한 대당 최대 3,7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2월 19일 기준 90일 전부터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으면 됩니다. 춘천시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 100억 대, 2020년에는 300대의 수소차 보급 지원 사업을 벌여온 바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세 곳에 임도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추가 설치 임도는 남면 한덕리 2.8km 구간, 사북면 송암리 4km 구간, 동산면 원창리 구간 등 세 곳으로 임도 설치 예산으로 2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